오늘 왔다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 어실로 있는 베네꼴로 가고 있습니다. 베네꼴로 가는 내비를 치니까 이렇게 저를 산꼭대기로 안내를 합니다. 여기 산꼭대기에는 볼 것이 있습니다. 다행히 볼 것이 있네요. 풍력발전소입니다.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런 풍력발전소를 보는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. 엄청난 크기에 저 팔랑개비라 그러죠. 팔랑개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풍력발전소. 아, 얼핏 보기 한 200m 정도 돼 보이는데 하여튼 그림을 안 재봐서 모르겠습니다. 30cm 자로 재보려고 그러면 한참 시간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재는 거는 포기하고 제가 가야 될 베네꼴 그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. 그런데 풍력발전소 볼 게 있네. 조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. 아, 이게 지금 내비를 쳐니 산꼭대기로 안내기 또 처음이네. 이렇게 해서 주변에 구경을 쭉 하고 있습니다. 주변 경관도 좋습니다. 근데 또 내려가서 베네꼴로 가는 길에 또 엉뚱한 길로 갑니다. 에덴밸리 리조트가 나옵니다. 여기에 왜 왔어? 내비가 지금 잘못된 건가? 나이 더위 먹었어? 나이 먹었나? 더위 먹었나? 이게 아, 어쨌거나 여기 오니까 스키장이요. 여름에 얼음이 없으니 스키장이 별 볼일 없겠지만 그래도 막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다들 열심히 영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름에 맞는 영업도 하시고 계시네요. 여기는 바로 베네꼴로 가기 전에 산의 중턱에 있는 풍력발전소 지나고 중턱에 있는 에덴밸리 리조트입니다. 여기가 왜 이게 나오냐? 여기는 영남 알프스의 심장부가 바로 베네꼴이기 때문에 베네꼴로 가기 전에 이런 풍력발전소 에덴밸리 리조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여기 영남 알프스의 심장부라고 바로 이것은 신불산과 제약산 저쪽에 알프스의 20리에 쭉 붙여있는 핵곡 그곳이 바로 베네꼴입니다. 드디어 베네꼴에 왔습니다. 왔어. 왔다가 베네꼴 찾았네. 찾았어. 그냥 달려 달려. 차를 끌고 달려 달려. 자, 첫 번째 나온 데가 어디냐? 여기에 힐링 캠퍼에 왔습니다. 힐링 캠퍼. 아, 여기 캠퍼 치고 계곡 좋고. 자, 오늘 소개는 6개의 펜션과 그리고 계곡을 동시에 보여드립니다. 그래서 각각이 한 3분씩 정도 됩니다. 3분씩 정도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안 그러면 다 보시면 한 20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이 길다 그러면 중간에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쭉 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힐링 캠퍼 이 산 중턱에서 내려오다 보면 첫 번째 위에서 올라오다 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곳입니다. 여기 힐링 캠퍼 아 우리는 먼저 계곡부터 확인합니다. 계곡 계곡이 어떻게 생겼느냐. 야, 물 좋네, 물 좋아. 이 가뭄이 있을 때입니다. 여기 사실 일주일 전에 제가 들렸습니다. 일주일 전에 들렸는데 그때는 장마가 오기 전이 비 오기 전인데 이렇게 비가 산에서 꼭대기에서 콸콸콸콸 엄청나게 굴굴굴굴 많이 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. 이렇게 쭉 내립니다. 야, 계곡 좋네, 산 좋고 물 좋고 베네꼴에 저기 어디 야생 배나 따로 가야 되나? 아, 내가 지금 아직 안 되는데 여쭤. 아, 일단은 계곡 모습 보겠습니다. 계곡이 이렇게 좋으니까 계곡 보고 배 생각이 안 납니다. 계곡을 보겠습니다. 이야, 물 좋습니다. 제가 직접 만져보겠습니다. 물이 얼마나 좋은지도 가봐야죠. 가뭄에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데는 또 많이 있지가 않죠. 더뭅니다. 더물어 여기 차량이 지나가는 곳입니다. 계곡을 안쪽으로 살짝 내려가 보겠습니다.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도드강새도 있고 풀들도 많네요. 그 사이에 계곡물이 이렇게 팔팔팔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. 흘러내려. 아, 그냥 풍등할까 풍등할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. 나 혼자밖에 없어. 구경하는 사람 없을 때 그냥 들어가 버려. 아, 추울 것 같아요. 베네꼴은 참고로 다른 데보다는 한 2시간 정도 일찍 해가 뜹니다. 그래서 이 베네꼴은 여름에도 냉기가 있을 정도로 춥습니다. 춥다기보다는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 낫겠네요. 또 혹시 가가지고 나중에 따질까 봐서 시원합니다. 하여튼 뭐 굳이 에어컨 필요가 없어.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은 베네꼴에
그냥 배내놓고 그냥 누워있으면은 그것이 그냥 여름 완전히 다 가는 겁니다. 여기서 떠나기 싫어. 여기는 양천에 있는 배내골. 배내골은 세 곳이 있습니다. 양산 배내골 또 어디 있냐? 울산 배내골 또 어디? 밀양 배내골 세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양산에서 쭉 배내골 끝까지 쭉 내려가면은 나중에 세 곳이 한 곳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. 그거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. 이렇게 계곡에 물을 갖다가 와 이게 가뭄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내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. 제 손입니다. 제 손으로 물을 만져봅니다. 그냥 얼었습니다. 얼었어. 거짓말 조금 보탰습니다. 아 정말 시원합니다. 지금은 아마 저기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.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. 그런데 또 다음 주부터 또 잠자고 오니까 이거 배내골에서는 완전히 그냥 수영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자 배내골에 여기 펜션하고 계곡하고 계곡하고 펜션하고 쭉 진행하는데 야 벌써 시간이 엄청 흘렀어. 흘렀는데 아직도 배내골 제일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쭉 내려가야 합니다. 저 밑에 세 개의 배내골이 만나는 지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. 그래야 끝납니다. 아 내려가겠습니다. 내려가면서 쭉 촬영을 합니다. 여기는 배내골의 최상부입니다. 최상부. 최상부부터 지금 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최상부에 있는 펜션과 그리고 펜션은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. 보여주시니까요. 제가 보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아 온돌도 돼 있고 그리고 침대도 이중구조로 돼 있네요. 냉장고 큰 거 있고요. 아, 살림살이 다 있습니다. 뭐 한 달 머무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어요. 시원한 계곡과 우거진 숲들과 잘 꾸며진 펜션 내부에서 올여름 완전히 그냥 탁 보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나는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촬영하러 왔네. 다음은 베네 펜션과 계곡 한번 보겠습니다. 베네 펜션 쭉 한번 촬영 들어갑니다. 예, 펜션들 있고 저쪽에 뭐 수영장 같은 것이 보입니다. 아주 컬러가 좋아 보이는 거요. 이 펜션하고 계곡하고 여기는 수영장까지 수영장 맞네요. 국적 규격 25m 30cm 자료 함께 해볼까요? 아 아니죠. 네 대충 눈대중으로 보겠습니다. 10m는 되돼 보이고 15m로 하겠습니다. 아 여기서 완전히 수영하시는 분들 여기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굳이 다른 데 갈 것 없나? 다른 데 갈 것 없어.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펜스들 쳐놨고요. 밑에 계곡은 안 보고 즐겁죠? 왔다의 기분은 계곡을 확인하는 겁니다. 계곡이 얼마나 좋냐? 이것이 관건이죠. 왔다는 일단은 수영장 좋아하시는 분 수영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서 수영을 하시고 계곡에서는 다시 또 계곡에 시원한 물놀이 하시라고 이렇게 꾸며 놓으신 것 같습니다. 자 계속해서 수영장 보겠습니다. 아 계곡이 굳이 안 내려가도 여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올여름 여기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분의 생각을 그냥 한번 읽어본 겁니다. 계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계곡 내려가는 길이 어디냐 한번 찾아봅시다. 아 계곡 좋네요. 수영장도 좋고 계곡도 좋고 여기 완전히 금상첨화야 금상첨화. 이거 다 있어 있는 거 다 있어. 여기는 지금 베네골의 베네 펜션입니다. 다음은 베네의 아침 베네골의 베네의 아침을 가보겠습니다. 오늘 세 번째 펜션 계곡 소개. 베네의 아침은 역시
이름에 맞게 주변이 조용하고 시원한. 벤이 아침 왔는데 어디부터 가는지 보세요. 계곡부터 확인합니다. 계곡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그 계곡 펜션에 이 밸류가 결정된다. 이것이 왓다의 기본입니다. 그래서 계곡부터 확인합니다. 계곡 들어갑니다. 우 바위 바위 바위의 비력. 오. 그리고 용서는 아니지만은 물이 고여있어 이 가뭄에. 아 장마 오기 전에 제가 달렸었는데 물이 콸콸콸콸 엄청납니다. 이 보통 물이 적을 때는 절절절절 그러는데 콸콸콸콸입니다. 여기는 어 시원하게 그늘도 있어. 양옆으로 나무가 그냥 우거졌네요. 우거졌어. 저 긴 계곡을 다 내 혼자 써도 되겠어. 아직은 시즌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습니다. 그때 촬영하기가 좋으니까 그때 간 거죠. 야 계곡물 정말 좋습니다. 이런 데서 올여름 확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냥 날짜가 안 맞네. 나는 날짜가 안 맞아. 근데 여러분 날짜 맞는 날짜가 맞으시면 여기 딱 예가셔가지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는 거 정말 좋겠습니다. 계곡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. 아 다 길어야 그런데 2, 3km 정도지만은 눈으로는 안 보이죠. 계곡이 구부터니까 정말 좋습니다. 보세요. 이 말이 뭐가 필요해 여기. 여기 지금 베네의 아침 계곡과 펜션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베네골에 와 있습니다. 베네골은 아시다시피 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일조량이 다른 데보다 2시간 정도 짧습니다. 주변에는 이 지악산 1119m, 가지산 1240m, 신불산 1159m, 천성산 920m, 천태산 630m, 내봉산 755m, 천성산 920m 등등 이 수많은 산들의 가운데에 있는 곳이 어디다? 베네골입니다. 이렇게 해서 베네의 아침을 보고 달려달려 자동차로 달립니다. 어디로? 다음 코스로 달립니다. 다음 코스가 어디냐? 아 여기는 어마어마한 솔밭입니다. 솔밭. 이름 자체도 솔밭 펜션. 아 솔밭 펜션 캠핑장 텐트장 경상 다 있습니다. 그냥 여기는 완전히 미니 자연휴양림입니다. 자연휴양림. 아 거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냥 웬만한 자연휴양림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소나무 보세요. 저 다 소나무 큰 거 다 소나무인데요. 최소한 100년은 되어 보입니다. 1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킨 저 소나무들이 있는 자연휴양림의 펜션장입니다. 여기 개인 소유입니다. 그냥 펜션 하나에 계곡 하나에 이렇게 휴양림까지 저 밑에 다 행상이 깔려 있어요. 그리고 저기 캠핑 야영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아 어마어마합니다. 이러니 여러 군데 많이 필요가 없어. 나 몇 개 10개 정도밖에 없어요. 그런데도 이렇게 긴 골짜기에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많이 소개할 것도 없어. 오른쪽에 보세요. 계곡 쪽에 쭉 보시면은 저기에 행상 저기 야영 캠핑할 수 있어. 바베큐도 해줄 수 있도록 다 돼 있네요. 땅 떨어지지 않도록 텐트 다 쳐놔있고요.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저 길 따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내려가서 계곡 확인해야죠. 아 계곡 좋습니다. 근데 요건 큰 바위는 없고요. 작은 자갈 같은 바위들이 쭉 있습니다. 자갈골이라고 해야 되겠네요. 아 물도 막습니다. 아 기네요 좀. 아, 중간에 뚝을 만들어서 물을 보이게 해놨습니다. 요 밑으로 한번 볼까요? 아 밑으로는 바위들입니다. 바위에 물 있고 바위 있고 아 숲에서 노시고 계곡에서 물장구 치시고 여름 완전히 가버리네. 이것들 때문에 베네골 때문에 여름이 필요가 없어. 베네골이 여름을 이렇게 이겨버렸어. 내 완성입니다. 완성.
야, 이렇게 여름과 싸워서 이기는 골짜기가 있다. 어디냐? 내내 꼴입니다. 아, 이거 완전히 휴양림까지 갖춰버렸어. 난 처음 보네. 휴양림 있는 펜션 계곡은 처음 보네. 야, 여기 정말 좋네요. 여기 몇 군데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솔밭 펜션 계곡은 네 번째죠. 전부 다 좋네. 전부 다 좋아. 다 이야기 해버려. 하하,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참 환장하겠습니다. 이거 지금 안에 펜션 내에 있는 송림입니다. 한마디로 휴양림. 산책을 해도 되겠습니다. 종일 산책을만 해도 그냥 시간 다 가겠네요. 산책하러 온 건 아닌데 휴가 온 건데 이렇게 휴양림이 그리고 큰 바위들이 또 옆에 있고요. 그리고 팽상이 놓여 있고 또 바베큐도 해드릴 수 있도록 저렇게 자리도 깔아놔놓고 아 정말 좋습니다. 여기 굳이 자연 휴양림 어디 다른데 갈 필요가 없어. 여기가 다 휴양림이야. 휴양림. 아 이런데도 있네. 이런데도 있어.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.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감탄입니다. 여기가 어디라고요? 솔밭 펜션. 솔밭 펜션입니다. 요 텐트장 뭐 전 다 되어 한다. 다 되어 있어요. 대내골은 이렇게 한국의 영남 알프스 신장부에 있어. 완전히 알프스 서쪽 20리에 쭉 뻗친 해풍. 다음은 사계절 산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오늘 펜션 계곡 다섯 번째 소개입니다. 이쪽은 건너편에 있습니다. 이쪽이 아니고 건너편 산에서 내려오다 계곡의 왼쪽에 있습니다. 내려올 때 방향입니다. 아, 건너편에 온 거예요? 와서 봅니다. 사계절 산장이라고 했지만 펜션입니다. 펜션하고 계곡, 계곡하고 펜션 이렇게 있습니다. 그냥 이 독립적으로 쓰는 겁니다. 이 펜션 하나가 쭉 이 계곡을 보면 앞에 있는 계곡 다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계곡 확인하겠습니다. 펜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곡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주인장한테 계곡부터 확인한다고 말씀드리고 계곡에 내려가 봅니다. 아 물을 고아놨어. 좋아 좋아. 엄청나게 큰 바위. 그리고 물 고아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. 이거 하나 펜션에서 다 씁니다. 아 여기 물 고아놨죠. 물도 대하라고 여기 또 있어요. 아 물도 아주 막 깨끗합니다. 그냥 물 고인 데가 그냥 거울이네. 거울. 어 위에 안 보이는데 위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. 제 얼굴도 다 보였는데 여기 카메라에 알렸습니다. 왜? 흉하기 때문에. 아 죄송합니다. 아 엄청나게 좋네요. 여기 계곡. 여기가 베네골입니다. 아 그냥 베내놓고 그냥 하늘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여름인지 겨울인지 모를 정도로 시원한 곳입니다. 계절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. 여기는 가면은 그냥 시원합니다. 시원한 가을이 딱 맞네. 가을. 여기는 선풍기 필요 없고 에어컨 필요 없고 그냥 골짜기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다 되는 곳입니다. 그냥 오토메이션. 오토메이션 자동입니다. 자동. 아 엄청나게 좋습니다. 여기는 대내골의 다섯 번째 펜션 사계절 산장 계곡을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. 아 물이 너무 좋아서 굳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도 콸콸콸콸입니다. 아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. 사계절 산장 보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보시고 나서 전체적인 설명 드리고 오늘 베네골을 끝내려고 합니다. 아 시간 엄청 걸립니다. 이렇게 해도 베네골의 이 펜션 계곡을 다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. 예 주소까지 다 이어놨네. 친절하네. 아 너무 시원하죠. 보시기만 하셔도 시원할 겁니다. 안 가보신 분 한번 쭉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아 너무 시원하죠. 보시기만 하셔도 시원할 겁니다.
안 가보신 분 한번 쭉 가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자, 이렇게 베네골의 사계절 산장 펜션 계곡까지 보시고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. 차로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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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갑니다. 가서 어디로 간다? 마지막, 맨 마지막입니다. 이게가 끝입니다. 끝.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. 포시전 펜션으로 왔습니다. 베네골의 포시전. 아, 여기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이라서 그런가? 예, 조금 물이 좀 많칠라네요. 물이 많칠라나요? 아, 물 없는데 많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되니까. 아, 그리고 내부는 멀리 삼 찍어보겠습니다. 안에 굳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. 여기가 포시전 펜션 계곡입니다. 아,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조금 정돈이 큰 바위들만 있어요. 아, 물은 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이쪽은 또 물이 조금 내려가는 길입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로를 해서 내려가면은 바로 저 밑에 사거리가 나옵니다. 아, 이런 길들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베네골의 펜션 계곡 여섯 군데를 쭉 봤습니다. 여기 이제 사거리로 이미 내려와가지고 밀양과 울산 그리고 양산이 한꺼번에 만나서 강을 이루는 쪽으로 내려갑니다. 그쪽에도 가면은 이런 펜션들이 있습니다. 지금 요거는 이미 사거리까지 내려온 데 있어요. 난장천이라고 돼 있죠. 여기서는 이미 밀양댐이 저 위에서 한 강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. 그곳까지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. 여기는 이미 베네골, 양산 베네골을 벗어난 곳입니다. 다리가 있죠. 큰 강입니다. 여기는 난장천이라고 큰 강.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. 왜? 저 위에 밀양댐에서 물을 아마 가다 놓은 것 같습니다. 그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. 도로에서 제가 이 주변을 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뭐 다리 돼 있죠? 단장천이라고 돼 있죠? 네. 뭐 물고기 좀 많이 있나 봅니다. 네, 물이 졸졸졸졸 잘잘잘잘 흐르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지금 베네골에 이어서 이제 밀양 베네골로 가시려고 그러면 또 다른 길로 가셔야 되고 울산 베네골 가시려고 해도 다른 길로 또 가셔야 돼요. 여러분은 여태까지 양산 베네골을 보신 거예요. 그쪽에 있는 펜션과 계곡을 오늘 쭉 훑어봤습니다. 장시간 동안 베네골 있는 거 양산 베네골 완전히 훑었습니다. 산 정상에서부터 중턱에 있는 에덴밸리 리조트 그리고 베네골의 펜션 계곡까지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왔다는 이렇게 계곡의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끝까지 체크하고 확인합니다. 고맙습니다.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끝.